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동아시아 사쿠 아름입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시험 보느라 수고 정말 많으셨고요. 이번에 동아시아사 시험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대부분 10월 모의고사가 원래 수능 보기 전에 보기 때문에 대부분 어떻게 여겨지냐면 자살 방지용이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능 전에 너무 어렵게 내면 친구들이 좌절할까 봐서 쉽게 낸다라고 하는 그런 색채가 강해요. 그래서 이번 시험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었어요. 전반적으로 보자면 이제 등급 컷을 같이 볼게요. 컷을 보자면은 지금 현재 쌤이 지금 이걸 찍는 시점이 이제야 막 문제가 올라와서 빨리 작업해서 빨리빨리 하는 거라서 우선 지금 현재예요. 지금 현재 1등급이 쌤이 지금 거의 시간이 한 9시 조금 넘었거든요. 그래서 1등급이 48, 2등급이 42, 3등급이 35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그래요. 근데 이게 나중에 커트가 나오게 되면은 아마 많이 올라갈 거예요. 아무리 현역 친구들만 보는 시험이라고 하더라도 1등급은 48, 2등급 46, 43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아마 이제 이 시험에 N수생들도 같이 참여한다라고 하면 아마 1등급은 없는 시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좀 모르는 게 많다라고 하면 개념 부분에서 내가 잊어버린 부분들 차근차근 복습하시면서 보셔야 되고요. 이번 문제는 까다로운 문제가 많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막 함정을 막 판다거나 어렵게 내서 여러분들을 막 아는 건데도 틀리게 만드는 그런 문제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는 되게 평이한 시험이었다. 그러니까 되게 정직하게 나오는 시험이니까 아는 거잘 공부하면 풀리는 시험이었던 거죠. 자, 그리고 고난도 문항은 이런 문제가 있는데 16번부터 13번 정도, 16, 17, 20, 13 정도가 고난도 문항으로 지금 현재 추산되고 있어요. 되게 어떤 문제가 많냐면 뭐 에도먹고시기 동아시아 정세, 그러니까 세기 시기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 많이 틀린 이유가 뭐냐면 프란시스코 사비에르가 누군지 몰라서 아마 많이 틀렸을 거예요. 이거 쌤한테 배웠으면 다 아는데, 그죠? 다음에, 자, 1번 윤리형의 독자성. 요거는 자료 해석을 못해서 그래요. 쌤이 몇 번씩 우리 파이널 할 때, 그래도 그 전부터 계속 말했던 건데, 동아시아사 시험은요, 문제 안에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쌤 말만 잘 들으면 동아시아사 시험은 정말, 정말 쉽게 풀수 있는데, 그 문제 안에 답이 있는 거를 유추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문화 대혁명 시기, 이거는 시립학 문제, 너무 전형적인 문제고요. 이런 문제는 이제까지 평가원 시험에서 너무 자주 나와서 진짜 발로도 풀수 있는 문제였는데 이거를 많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직까지도 연도를 덜 외우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맨 밑에 13번은 네 번째로 어려웠던 시험이라고 여겨지는데 만주사변과 중일전쟁 사이 시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되게 쉬운 부분이었어요. 연도만 외우면 쌤이 몇 번씩 말하죠. 연도 제발 외워. 이거 외우면 다 맞춰요. 자, 쌤이 우리 수업 시간에 개념 강좌에서 쌤이 개념책에서 개념책 구매하면 같이 주는 연표 마스터가 있어요. 그것만 다 외워도 연표 문제 다 맞춰요. 제발 쌤이 시키는 것만 하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잘본 사람들은 여유롭게. 자, 그리고 잘못 보는 친구들은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될지를 쌤 해설 드리면서 같이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자, 같이 가볼게요. 자, 우선 1번 문제입니다.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 그랬어요. 자, 우리가 1번 문제는 긴장하고 풀어야 되나요? 쉽게 풉시다, 그죠? 여기 보니까, 자, 베트남 북부 홍강 일대, 베트남 북부 지역의 문화유산이고요. 태양, 새, 기악적 문양 등이 새겨져 있다. 악기, 을의 상징물이다. 부장품으로 사용된다라 그랬어요. 자, 태양, 새, 기악적 문양이 새겨져 있는, 자, 베트남의 유물은 무엇이 있을까? 아마 요거는 이 문장만 보고도 파악할 수 있었을 거예요. 바로 베트남의 청동북이 되겠죠? 청동북 어디 있어요? 4번에 있네요, 그죠? 나머지 것들은, 자, 1번, 일본의 동탁. 그다음에 2번, 우리나라의 비파형 동검. 자, 3번은 청동기가 아니죠. 우리나라 위쪽에, 만주 지역의 홍산 문화의 옷기가 되겠어요, 옷기. 자, 그리고 5번에서 이거는, 자, 요거는, 얼리터우 문화의 청동정이 되겠죠, 그죠? 이거 파악하시면 되겠어요. 되셨죠?